네, 오늘 저는 영등포 구청역과 몰래역 사이에 있는 최우영 수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최근에 리뷰했었던 최우영 식당하고 같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곳도 굉장히 가성비가 있고 콜키즈 프리라고 해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과 함께 여기 있는 음식과 맛있는 전통주를 한번 먹어볼 예정입니다. 회사랑과 함께 회랑 술을 맛보러 가시죠. 지금 최우영 수산에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3시부터 4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시에 왔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바로 술다마 마케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 술다마라는 전통주 배송 서비스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여기 있는 술을 같이 페어링하면서 소개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맛을 볼까요? 우선 제가 주문한 메뉴는 황제물회라고 해서 22,000원짜리 물회인데요. 생각보다 구성이 좋은 편이에요. 일단 안에 들어간 횟감 자체도 다양하고 회의 양이 꽤나 많습니다. 이거를 모든 회로 먹어도 22,000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가성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케터님, 이 친구는 어떤 술하고 먹어야 되죠? 신일명주라는 감귤 브랜디와 함께 페어링을 해봤습니다. 신일명주면은 이 친구예요. 만남의 강장에 나왔었던 술이죠.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50톤 세네요. 네, 일단 물회 같은 경우는 작은 횟감을 얇게 쓰는 다른 물회랑은 달리 모둠회로 선보이는 큼지막한 회를 많이 넣어가지고 역시나 회가 많이 씹힙니다. 그리고 맛은 감칠맛이 많이 느껴지는 물회 맛이요. 국물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단맛이 좀 세네요. 일반적인 모래랑 비교했을 때에는 회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 대비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 간이 조금 너무 달아요. 단맛이 너무 강해서 제 입에는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의 양은 1.5인분 같은 느낌? 회가 많이 들어있고 1인분보다 양이 많은 달달한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맥주랑 한번 먹다 보니까는 이런 고도수의 술이 낯설긴 해요. 근데 꼬량주는 기름진 거랑 많이 먹잖아요. 신내명주 같은 경우는 내가 회를 먹는데 고도수의 술을 먹고 싶다 라고 할 때 곁들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게알입니다. 성게알 같은 경우는 칠레산이라고 하는데요. 냉동을 해동해가지고 주시는 거겠죠? 이거는 10g에 20,000원이에요. 오늘회에서 많이 성게알을 구매하시잖아요. 근데 그 오늘회에서도 아마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팔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에는 꽤나 저렴하게 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 최우영 수산 같은 경우는 최우영 식당처럼 셀프로 많은 걸 해야 돼요. 계산도 직접 셀프로 해야 되고요. 뭐 매운탕이라든지 음료수도 다 셀프로 가져와야 돼요. 여기서 음식을 갖다 주는 거 외에는 다 셀프기 때문에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문배술인데요. 문배가 볼배라는 뜻이래요. 배향이 은은하게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40도와 23도 중 23도 문배술을 곁들여 먹을 예정입니다. 이거를 맛봤을 때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맞는 듯한 구수하면서도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게 이 술에 담긴 것 같습니다. 이 술이 미지근하거든요. 따뜻한 배향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상큼함은 크게 없습니다. 이색적인 향이 나는 소주를 먹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문배술을 곁들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랑 페어링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성이 강한 회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게알 같은 경우는 계절을 좀 많이 타요. 원산지도 많이 타고요. 그런 점에서 이 성게알을 봤을 때 이건 너무 달아서 행복하겠지? 라는 성게알은 아닙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살짝 단맛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살짝 씁쓸함이 계속 올라오다가 끝에 씁쓸함이 한번 잽을 날리고 사라져요. 그 정도로 쓴맛이 조금 센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맛있는 성게알이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성게알은
비추입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성게알하고 여기 있는 술하고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타코와사비랑 복순도가 탁주를 먹어볼 건데요. 풀다마 같은 경우는 부도구라면은 매달마다 전통주가 배송되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게 이번 3월 달에 오는 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막걸리 계열이 여기는 타코와사비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먹기 편해요. 무엇보다 얘는 알코올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서 약간 음료수처럼 계속 먹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타코와사비랑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솔직히 타코와사비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맛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문한 이유는 가성비가 꽤나 있는 곳이니까 엄청 수북해 나오겠지? 라고 해서 주문했는데 양은 생각보다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가성비 있는 데에서 타코와사비를 주문한 정도요. 그리고 복순도가 탁주가 이 타코와사비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굳이 이 술이 아니더라도 묵직한 막걸리랑 이 타코와사비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총 3가지 메뉴를 먹어보고 뭔가 가성비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메뉴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참다랑어 뱃살 200g인데요 이거는 29,000원, 약 3만원 돈이네요. 비주얼은 짠, 참치 대뱃살부터 가마살, 중뱃살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얼어있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을 뒀다가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깐 사이에 참치랑 곁들일 또 다른 술을 준비했습니다. 삼양춘 청주라고 하는데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청주들은 약간 그 감칠맛이 싹 오거든요? 근데 얘는 감칠맛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감칠맛으로 쑥 밀고 가는 게 아니고 감칠맛이라는 걸 살짝 보여주고 깔끔한 느낌을 줘요. 술이 나름의 개성이 있지만은 양보를 할 줄 아는 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치라는 이 캐릭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 여기 이런 청주예요 하고 싹 빠집니다. 그 다음에 참치가 자기를 뽐내고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가성비. 가성비 회의 대표 주자 오늘 회랑 거의 비슷한 가격을 식당에서 콜키지 프리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알짜 가성비 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8만원을 써가면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근데 이 술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가 합쳐져서 맛있다라기보다는 서로가 적당히 자기를 뽐내고 있어서 더욱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나 조금 가벼운 느낌의 회랑 페어링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양춘 인스타그램에서 크라우디 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외면받은 성게가 있잖아요. 이 성게를 여기 있는 참치 뱃살하고 같이 곁들여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까 성게알은 쓴맛이 끝에 올라왔어요. 근데 참치랑 같이 먹으면서 쓴맛이 올라오는 걸 조금 늦춘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술을 같이 곁들이니까는 쓴맛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게알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단맛이 조금 더 입혀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굳이 성게알과 참치알을 먹고 싶다 라고 할 때에는 청주랑 같이 먹는 게 꽤나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 조합이 엄청 맛있다는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가성비 있게 즐기려면은 맛도 생각했을 땐 여기 있는 참치랑 술을 가져와서 먹는 게 최고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최우영 수산이라고 하는 최우영 식당에 이어서 가성비 식당을 찾고자 이렇게 와서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최우영 식당 같은 경우는 초밥도 있고 우리가 대중적으로 잘 만나볼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 보니까는 더 가성비 있다고 느꼈는데 여기는 좀 더 횟집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먹었을 때 엄청 가성비가 있다라고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우영 수산은 콜키지 프리가 정말 큰 강점이니까는 맛있는 술과 참치를 같이 곁들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회사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그리고 이번 술다마랑 콜라보를 하면서 간단한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술다마라는 전통주 배달 서비스를 구독자분들과 나눠보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술다마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술다마는 전국에 있는 2천여 가지 전통주 중에서 매달 테마에 맞는 술을 평균 2명 그리고 많을 때는 3명을 구성을 해서 배송해주는 서비스고, 그리고 술만 단순히 보내주는 게 아니라 술에 대한 스토리를 담은 카드 뉴스와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안주를 같이 픽해서
구성해서 보내주는 상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통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사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일단 평균적으로 10% 정도가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39,000원이라는 금액에는 배송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어서 또 랜덤이라는 이런 테마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선물 받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술다마를 구독하고 있는 주요 연령대 분들하고 회사랑 구독자 주요 연령대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술다마 박스를 구독자 총 15분과 나눠보려고 지금 이렇게 콜라보를 제가 제안했고요. 그래서 짠! 술다마! 이게 실제 박스거든요? 이 안에 전통주가 2개에서 3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아무튼 술다마 키트를 나누기 위해서 간단한 이벤트를 할 건데요. 이거는 댓글란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술다마 덕분에 회랑 맛있는 여러 술하고 같이 리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했던 술들은 다 술다마에서 다뤘었던 정말 이색적인 전통주들이고요. 이번 기회로 여러분들이 전통주랑 좀 색다른 맛의 술과 다양한 회들을 한번 페어링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안녕.